계란 한 판, 밥을 섯째로, 넌 오므라이스. 저는 오므라이스를 먹을 때마다 항상 고민합니다. 이걸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? 그러므로 하는 수 없이 저는 야생 당근과 버섯을 뽑고, 아참 새우 열매가 익었나? 잘 익었네. 좋았어. 호! 이제 제 몸통만한 웍을 가져와서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부싯돌, 불을 붙이고 채소부터 쏩니다. 쏘는 겁니다. 그러나 연기가 폴폴 난다면 절대로 웍질을 시작해서는 안 돼요. 오로지 바짝 마른 장작만으로 완벽한 파이어를 완성. 예. 이제 웍에 식용유 두르고 파기름을 내는 거예요. 파파! 그다음부터 뭐 그냥 센 불에서 빨리 볶아요. 에? 썸네일이요? 하나, 둘, 셋까? 하트가! 이렇게 하면 양손이 전부 익습니다. 익는 겁니다. 빠르게 계란을 두 개 가스! 지단을 한번 붙여보는데 이건 단지 계란 한 판? 로모라이스를 만들기 위한 연습일 뿐이었죠. 냠냠. 이제 본 게임 시작합니다. 계란 한 판을 전부 가스! 불을! 이거 찢어지면 진짜 미치는 겁니다. 기포가 올라오면 펑펑 떨어지고 약불에서 살살 굽다가 동글동글 굴려주고 엄청 무거워요. 들러붙지 않게 살살 떼어주고 아 됐나보다! 살살해! 이거 나 두 번은 못해! 좋았어! 자 이제 맛을 설명드릴게요. 아... 턱 빠졌어.